붙어주세요. 한 번 말을 하시더라도 여러 번 생각하시고 자손이 필요한 거를 해주시는, 헬퍼해주시는 게 부모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.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용띠는요, 여유주에서 빛이 나면 된다 그랬습니다. 여유주에서. 이 용의 여유주는요, 다른 게 아니에요. 바로 요겁니다. 용띠생들 베풀어요. 베풀으세요. 베풀으라는 게 꼭 무슨 돈이나 물질적으로만 베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. 말로도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유주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용띠생분들 하반기에 자, 말 조심하시고 한 번 말을 하시더라도 여러 번 생각하시고 조율을 하셔서 대변인 수준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그래도 조율을 하셔서 최대한 그 당시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내뱉으면 손해다 생각하시면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,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하반기가 돼서 진짜 우리 용띠생분들 제대로 아주 빛이 나서 용이 좀 날 수 있는 후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우리 개띠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띠생들 앞으로 우리 개띠생 자제분을 낳으셔서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. 분명히 큰 일을 하는, 일을 하게 되는 분이 분명히 개띠에서 나옵니다. 분명히 나와요. 부모님들은 절대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. 그냥 이렇게 갈 때 오반기로 톡톡 쳐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만 해주시며 우리 개띠생분들은 자식들한테 신경 쓰는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명심하시고 후반기에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,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자꾸 눌러서 자꾸 거짓말하는 자손 만들지 마시고 임기응변하는 자손 만들지 마시고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 아이가 자손이 필요한 거를 해주시는, 헬퍼해 주시는 게 부모님입니다. 개띠 자제분을 두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명심하시고 정말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그 아이가 제대로 그 그릇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후반기를 좀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